끊겨요? 기다렸어. 지금은 끊기나? 이제 호텔 와이파이거든요, 이건. 이거 맞나? 또 끊기면 말해줘요, 바로. 알겠죠? 속상하네. 아니, 어젯밤에 웹툰 볼 때도 계속 끊기더라, 와이프 때는. 그래서 설마 하면서 하긴 한 건데. 웹툰 뭐 보냐고요? 웹툰 너무 많이 봐요. 근데 미찌들한테 꼭 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제가 처음으로 돈을 써서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신의 태공이라고 그 카카오 웹툰인데. 어쨌든 거기 웹툰인데 그거는 진짜 마음이 아려요. 스토리가, 제가 원래 또막 마음 아린 사극 스토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쳤어. 아, 그냥 진짜 짱. 그리고 이제 네이버 웹툰도 재밌는 거 많으니까 이번 생은 처음, 아, 이번 생도 잘 부탁해. 그 작가님은 뭔가 전부터 많이 보던 그개 이야기, 그것도 봤었거든요. 자주파움 작가님이라 약간 역시나 그 귀여운 그림체와 판타지스러운 하지만 또 되게 가볍지 않은 주제와 스토리 역시 라고 느꼈던 웹툰. 숙소면 좋겠다, 여기가. 여기는 호텔이에요. 가족끼리 호캉스 왔는데 아빠는 출근하셨고 이제 엄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브이라이브 켠다고 카톡 넣어놓긴 했는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지? 조식 뷔페도 끝났을 텐데. 그래서 라이브 도중에 엄마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오시면 인사 안 돼요. 우리 엄마 안 보여줄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정보.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제가 원래 조식으로 오믈렛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원래도 계란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달걀 요리를 시키니까 여긴 약간 키오스크처럼 전자식이거든요. 전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했더니 이제 달걀 요리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켰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떤 달걀 요리 원하시냐 물어봐 주시길래 혹시 오믈렛 있냐 하고 했더니 아 오믈렛은 없다, 하지만 스크램블을 오믈렛처럼 묽게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겠다, 물어보시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엄청 묽게 스크램블이지만 오믈렛처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이런 아침 브이앱 난 처음 켜보는 것 같은데 맞죠? 우리가 뭐 미국에 있어가지고 켰을 때 아침이었을 때 말고 진짜 아침이 킨 게. 어제 멤버들이 너무 많이 키길래 뭔가 나도 휴가 전에 휴가 끝나기 전에 한번 켜줘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켰어요. 미찌들 뭐예요? 학교? 근데 요즘 대면 아닌가? 학교? 아니면 회사? 아니면 뭐 집에 있으면은 완전 지금 저랑 같이 아침 먹으면 되겠네요. 집에 있으면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아마 이것 때문에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저랑 같이 아침이나 먹읍시다. PC방? 웬 PC방? 왜 PC방을 갔을까? 그냥 PC방에 이 시간에 원래 PC방 가나? 쉬면 그럴 수도 있지. 물리치료 받는 중이라고요? 받는 중인데 이걸 어떻게 보지? 아 물리치료면 볼 수 있지. 맞아. 나도 어릴 때 물리치료 받을 때 막 그 뭐였더라?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막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저 목소리가 아직 나른하죠? 제가 아직 잠이 다 깨진 않았어요. 후추 냄새 좋아. 소금이겠죠? 아마도 후추 좀 뿌려야지. 소금도 약간. 아 유나 어제 잘 했어요? 베이킹? 저 자가지고 일찍. 유나가 막 엄청 휴가 받기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자기가 다 만들어주겠다고 먹고 싶은 빵 있냐고 일단은 자기가 브라우니 만들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잘 만들었어요? 브라우니 만든다는 것 같던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이렇게 해도 보여요? 보이네? 보여요? 나 엄마한테 연락 좀 해주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됐다. 엄마한테 연락했어요. 전화 못 받는다고. 렉 걸려요? 와이파이인데? 왜 이게 걸려요? 렉 걸리면 어떡하지? 괜찮? 괜찮 괜찮? 오키 오키. 다들 아침 먹어요 아침.
내년이면은 제가 22살입니다. 시험 19일 남았어요? 수능?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약간 제가 영통팬싸하고 하면은 슬럼프가 왔다. 혹시 조언해줄 수 있냐? 아니면은 뭐 힘들 때 극복해낸 나만의 방법이 있었냐? 이런 거 삐찌들이 많이 물어봐주는데 제가 사실 그런 걸 대답해줄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미치가 그 1분 30초 안에 물어보고 싶어서 가져온 질문이니까 어떻게든 대답을 해주려고는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진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저만의 방법으로 사실 항상 말하듯이 전 그렇게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그냥 그런 각자만의 템포가 있고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 건데 절 되게 절 보고 이겨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걸 말씀 못해드려서 항상 약간 그렇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도 제가 어떻게 수능 19일 전이면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저보다 지금 1년간 수험생으로 사신 여러분이 훨씬 잘 알겠지. 뭐 1년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본인이 너무 지쳤으면 쉬고 오히려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시간을 갖던가 아니면은 정말 막판에 정말 확 불붙어가지고 막 해보겠다 하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결과가 나왔을 때 좋으면 당연히 들떠야죠. 근데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수능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시험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능 말고도 인생에는 기회가 참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보다 정말 1, 2년 얄팍하게 먼저 사회에 나와서 느낀 걸 하나 얘기하자면은 정말 기회는 많아요. 그 기회를 잡기란 참 어렵고 그러니까 준비된 자한테만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말고도 기회는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로든 열심히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이크야? 먹으려다가 계속 얘기하느라 뾰루지도 가릴 겸 후추 맛있네. 아니, CSI 다시 보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용납해. 용납. 그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용납해. 용납해. 과거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미래도 아니고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 저의 가치관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제대로 호캉스야. 근데 여러분 저 12시에 체크아웃 해야 돼요. 22분 한 45분까지 하고 갈까 봐요. 어때요? 저 머리 많이 길렀죠? 지금 한국의 날씨는 어떻냐? 오늘 날씨는 제가 좋아하는 날씨는 아니에요. 저는 우중충해도 공기 맑은 거 좋아하거든요. 하늘 회색이어도 공기 맑으면 기분이 좋은데 공기가 탁해요. 이게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뭔지 모르겠다만 일단 좀 탁해. 오늘의 한국의 날씨가 아니라 서울의 날씨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포크 같다 이러면 안 돼요. 저 지금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저 그렇게 막 밥상 머리 예절 없는 친구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리고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약간 맹해요 지금. 이 글을 읽는다면 하트를 만드세요. 춤이 뜻대로 안 춰져요. 약간 방금 댓글에 요새 아이돌이 꿈인데 춤이 뜻대로 안 춰진다고 조언해달라고 하셔서 그런 조언은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춤이 뜻대로 안 춰진다라고 느낀 것 자체가 이미 늦는 거예요. 왜냐면은 춤 잘 못 추잖아요. 자기가 춤을 잘 모르면 자기가 잘 못 추는지도 모르고 춰요. 제가 처음 연습생 됐을 때 그랬거든요. 난 너무 잘 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근데 이제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라고 이제 한 단계씩 늘 때마다 옛날 영상을 보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거를 보완을 했구나, 이제는 이런 게 늘 때마다 느껴졌던 것 같아서 이미 늘고 있는 거니까 맘대로 안 쳐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쳐요. 계속 추면 늘어 있어요. 약간 꼰대 같나? 근데 진짜로 춤은 이제 당연히 뭐 몸치나 박치로 이렇게 태어난 친구들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외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춤추는 걸 이미 좋아하고 어느 정도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이면 하면 늘어요, 춤은. 그래서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춤 배우고 새로운 거 또 쳐보고 그러면 될 거예요. 마이네임 봤죠. 마이네임 저 거의 나오자마자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 아 근데 좀 엔딩이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게 끝났다는 게. 근데 사실 그 안 본 미지들도 있을 테니까
그 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할게요. 봄미찌들은 알 거야. 둘이 같이 차 타고 갈 때부터 예감이 안 좋았어. 뭔가 그럴 것 같았어. 어쨌든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거. 스포 안 했어요? 나 스포 안 했어. 이거 스포 아니야. 이거 스포라고 볼수 없어. 그지? 나 스포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스포 안 했죠. 어머, 혀 짧은 소리 왜 내? 이상해, 정말. 베이컨. 체크아웃 시간이 슬슬 다가온다 라고 댓글에 아니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한소희님 너무 예쁘시단 말이에요. 얘기 들으면 기분은 좋지만 누가 들을까봐 겁나요. 좀 닮았나? 사진이 닮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트랜슬레이션 썸원? 아, 누가 좀 번역 좀 해달라는 건가? 드라마 보는 거는 지금 없는데 보려는 거는 나를 닮은 사람이랑 구경이 라인업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 드라마가 이 라인업이라고. 그래서 보려고요. 컬러 do you want to dye next? Actually, I dyed my hair in black because my hair condition is not able to dye in some other colors right now. So I think for a while I will stay in black hair. But if the hair condition gets better, then I think I'll not I will, but I want to dye my hair in like orange or purple or red. I like changing hair colors, so I want to try another colors too. But now, for me, the black hair is so new for me, so I'm really enjoying it. Every time I look in the mirror, like, oh, I'm black. And also my hair, what should I say? It gets longer. And this long, for me, is like a rough gel to me. So I'm enjoying it. Yes.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래요. 나 흑발이야. 나 머리 길었어. 놀라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즐길 것 같다는 거.
몇 시고 몇 시야? 안 써져 있네. 몇 시야? 12분이야. 교수님 포기하고 언니 선택했어? 괜찮아요? 저는 그대에게 A를 줄 수 없지만 교수님은 F를 줄 수 있을 텐데 괜찮아요? 다시 보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밑지들이 막 재밌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올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들어와서 있을 필요가. 못 들어오면은 못 들어도 돼요. 단발할 생각 없냐? 단발은 다시 한번 하고 싶긴 해요. 지금 하면은 그때 했던 거랑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한번 완전 이번에는 칼단발 여기까지 싹둑 이렇게 잘라버리고 싶은데 근데 한 번쯤은 길러봐야 좀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서 지금은 기르는 중입니다. 아마 이번 연말 동안은 길러놓지 않을까 흑발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거? 제가 한문 사전 마저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한문 모시기 경시대회 같은 거 나가가지고 금상 탔어요. 금상. 저희 집이 이번에 이사를 해서 이제 이사 가서 상장 같은 게 있어서 다 봤는데 제가 몰랐던 상장이 참 많더라고요. 뭐 바른 어린이상 이런 거는 그냥 주는 거니까 봤는데. 그런 거 말고도 제가 막 무슨 한자 그런 거에서 상을 받았었더라고요. 참. 그 다 어디 갔니? 이렇게 먼지 한 톨 없이 사라질 공부였다면은 왜 그렇게 난 시간을 쏟았니? 류진, 너 우리 엄마 닮았어. 어머님이 미인이신가 보네. 부산? 부산도 좋죠. 부산으로 놀러 갈 생각 완전 있죠. 근데 약간 숙소 알아보고 갈 맛집 알아보고 이게 귀찮아가지고 시작을 못하는 거야. 그것인데 제 국어 시간에 제 라이브를 보고 있다고요?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직이다. 아직 좀 남았다. 10분 정도 더 할 수 있다. 10분 정도 더 하겠어요. 조개구이, 조개구이 너무 먹고 싶다. 저 조개구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영어 시간에 보고 있어요. 맞아, 항상 약간 국어, 영어는 오전이었던 것 같아. 왜일까? 기분 탓인가?
여행 갈때 계획을 세세하게 짜서 가는 편이냐? 제가 주도해서 여행을 가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못 해주겠어요. 나도 내가 가봐야 이게 맘 편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텐데, 항상 아빠가 가족 여행은 항상 아빠가 짜줬었고,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가자는 곳, 회사에서 이제 데려가 주시는데 쫄래쫄래 따라왔었고, 하다 보니까 제 여행 스타일이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따라다니는 게 편하긴 하죠. 근데 약간 주체적인 나의 삶을 살고 싶달까. 때늦은 중2병이 왔어요. 여행 중 가장 좋아하는 거, 전 길거리 걷는 거랑 딱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통로 지나갈 때, 내리자마자 진짜 공기가 다르잖아요. 해외 나가서 가장 좋은 게 그건데, 공기가 딱 달라졌을 때그 새로운, 나 다른 나라구나 약간 이거 느껴질 때 그게 좋은데, 그거랑 이제 길거리 거닐 때 간판 같은 게다 외국어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다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고, 어딜 들어가도 무슨 잘 지어놓은 세트장처럼 너무 다르니까, 우리나라랑 느낌이. 좀 그런 거 좋아해요. 좀막 유적지나 랜드마크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것보다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해요. 다음 브이로그 저뭐 할까요? 아니, 이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브이로그에 대해서 이미 의견을 내놓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계속 찍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좀 받아놓을게요. 태권도 배우기? 근데 브이로그를 원래 그런 걸 하는 건가? 제가 바다 보러 가기, 운전해서 바다 보러 갔다가 조개구이 하나 구워 먹고 오기, 약간 이런 거 썼는데, 이제 스케줄상 시간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빠빠이 됐고요. 그 아이디어는. 방금 지나간 것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실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는데, 약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밑지들이 던져주면 이거 해보고 싶다 이게 있을 텐데, 나 혼자 쥐어 짜내 보려니까 약간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괜찮으려나? 약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코인 노래방 가기 요즘에 괜찮나 이제? 아직 좀 위험하지 않나? 아닌가? 괜찮나? 피치랑 놀기. 그죠? 아직 위험하죠.
제가 혼자서 집에서 하는 거는 어떤 재질이냐면 십자수 많이 하고요. 아니면 요즘에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는 양모 펠트. 그 이렇게 꼬꼬꼬꼬 찔러가지고 만드는 거. 쇼핑 브이로그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쇼핑을 재미없어 하니까요. 아마 쇼핑 브이로그 찍으면 편집 안 해도 십몇 분이면 끝날 거예요. 24시간 브이로그.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방에서 일어나서 양치하고. 왜요? 뭐 스케줄 있는 날이었으면 스케줄 갔다가. 스케줄 이제 비하인드에 제가 많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제가 가만히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마이네임이나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보면서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전좀 그렇게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쓸수록 올라간다기보다 쓸수록 닳기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비하인드에 안 담긴 저의 비하인드들이나 그런 거 찍어서 보여드려도 괜찮겠다. 그죠? 태권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태권도 발을 보여달라고요? 안 돼요. 발톱 안 깎았어요. 네, 쉬고. 이제 끌게요. 즐거웠어요, 있지. 오늘 하루 활기차게, 아, 내가 너무 아침부터 텐션을 다운시켜놨나? 오늘 하루 활기차게 기분 좋게 보내기. 안녕. 사랑해. 사랑해.